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쵸. 그 진역에 가 계시잖아요. 감옥에 가. 나라 대통령을 감옥 네. 보낸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감옥에 계시는데 향후 이분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 뒤에서 힘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돼서 나왔잖아. 어쨌든 한 5년 안 됐지. 4년 넘게 5년 못되게 있다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뒤에서 지지해서 움직이면서 계속 지금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빼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 올해는 힘들고 내년이 되면 기회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고 어쨌든 초반에는 없고 후반에 가면 후반에 가든지 그 다음에가 넘어가든지 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그때 다 나오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왜냐면 어쨌든 민주당이고 뭐 이쪽 당파들이 있겠지만 이쪽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지금. 자기가 쓰려면 어쨌든 하나는 뭔가는 지네들도 손해보고 움직이고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원래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았는데. 아 그래요? 원래 따지면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데 여기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내보낸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이제 거의 나오진 못하지 이제. 네, 빼준 이유가 사면한 이유가 있거든 뒤에서 움직여. 이게 다 정권의 힘인 것 같아 보면 다 판을 치고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좋다고 보지는 않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자꾸 나온다는 소리는 들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지. 사면된다는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님 정권 때? 정권 때 움직이지. 그분이 움직여 놔야지 자기도 편하지 않으실까. 왜냐면 이제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오늘 마감하시고 가시면 또 자기도 이제 자기도 칼날에 서야 되잖아 이제. 칼날에 서려면 뭔가 자기도 대책이 있으셔야지 뒤에서. 근데 이런 게 암암리로다가 정권에 다 힘이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판이 짜여졌다고 보여지. 어찌 보면 다 판이 짜여서 움직이고 어떻게 된다는 게 자기들끼리 다 있는 것 같아. 일단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지. 알겠습니다.